코너의 제목은 앞으로도 영원히 정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소수자 우대 전용이라는 가칭으로 이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내 소수 정당의 목소리도 제대로 전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인과 정치 마음에 안 드세요? 네? 노인과 정치. 예, 뭐 무슨 이름이든 다 괜찮습니다. 자, 우선 정의당 얘기부터 오늘 이번 주는 해볼까요? 네. 정의당 KBS에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하는데 심상정 후보는 그 KBS 자체 기준 때문에 안 된다고. 처음에는 그랬었죠. 예. 이제 바뀌었습니까? 예, KBS가 뭐 쏟아지는 그런 여러 지적과 비판을 수용해서 예. 자기 입장을 포기하고 심상정 후보도 함께 다른 4명의 후보와 함께 토론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내 정당인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들 뭐 모든 다른 방송에서는 다 토론하는데 네. KBS만 안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특히 KBS는 뭐 그 국민들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문재인 안철수 양강구도라는 보도와 함께 제가 보기엔 최대 피해를 보는 것인지 심상정 후보 같은데. 그죠? 만약에 홍준표 후보 아닙니까? 아, 그분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네.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때에는 지금보다는 수치상으로 높을 때에는 진보적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여유가 좀 있으니까 심상정 후보한테도 표를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불안해지면 과거에 마치 그 뭡니까 비판적 지지처럼 정의당 지지자이긴 한데 당장 정권교체가 급하니까 일단 야권 일본 후보한테 더 표를 던져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표를 제대로 못 얻었잖아요 과거에 근데 이런 양상으로 조금씩 흘러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은 정의당 내에 없어요? 뭐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는 있죠. 예. 그러나 지금 아직은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예. 또 본선 대진표가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확정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지금 뭐 사실상 확정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여전히 이제 그 구여권 후보들은 합종연행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후보 등록을 할지 또 끝까지 완주할지는 가봐야 하는 것이고요. 홍준표, 유승민 후보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양강구도는 기본적으로 이 양강구도를 자꾸 추동한 하나의 저는 아직까지는 양강구도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기보다는 하나의 작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전. 어떤 의미에서? 작전? 이른바 소위 말하는 비문연합. 예.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해서 나머지 후보들, 예. 나머지 이제 보수계열 후보들을 다 하나로 모아내가지고 대적해보자라는 예. 그런 이제 오래된 작전이죠. 전통적인 진보 보수 구도가 잘 안 쓰니까 문재인 대 반문재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네, 그렇죠.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꺾어보자라는 그런 시도에서 추동되는 측면이 아직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뭐 양강, 뭐 지지율로 보면은 양강인 거는 뭐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가 향후에 대한민국의 어떤 향방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볼 때 뭐 누가 강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정책이 선택됐느냐 또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번에 채택이 되느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용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원론이긴 한데 지금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어쨌든 이런 구도 하에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면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TV 토론이 여러 차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하겠죠, 때문에 이제. 예. 뭐 TV 토론에서 이제까지 보여지지 않던 특히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진 언론들의 어떤 보도를 통해 가지고 그 양강 중심으로 또 보도가 많이 되긴 했는데 예. 이제 정책적 차별성이 어떤 것인지 또 어느 후보가 더 표를 많이 얻으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TV 토론이 하게 되면은 누가 돌아지고 누가 그 인삼이고 누가 산삼인지 예. 그 저는 알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심상정 후보가 산삼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산삼은 본 사람이 본 사람도 드물고 먹어본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그게 잘 모르는데 그 산삼 캐는 전문가들은 알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산삼을 발견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신받다. 그게 신상증 받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재밌게 하시네요. 그래서 이번에 산삼을 골라내는 네. 대통령 선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 국민이 그러면 신만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산삼을 알아보려면. 예, TV 토론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일부 소수만 이제까지 알아왔다면은 예. 또 국민들 접촉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도의 아, 저 사람이 당선되게 돼 있거나 저 사람은 표를 좀 많이 얻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죠. 당,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현실적으로 당선까지는 못 가더라도 심상정 후보한테 많은 표가 가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생길 것이다. 네. 아니면 뭐 당선은 표가 많으면 당선되는 거고 예. 예. 좀 부족하더라도 의미는 예. 있다 뭐 이런 거죠. 신받다.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저희가 어제 오늘 계속 다루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KBS와 연합뉴스 여론조사가 이 샘플링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지적 보셨죠? 네, 예, 예, 봤습니다. 이 문제는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일이죠. 흔히들 요즘에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가짜 뉴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뉴스가 가장 뜨거운 뉴스인데 가장 핫하죠. 예. 예. 가장 뜨거운 뉴스가 가짜라고 얘기한다면은 진짜 그것은 경칠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선거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미 조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 조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 내용을 좀 들여다 보니까 급하게 예. 조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그 기관이 예. 그 불량한 걸 납품한 것인지 예. 아니면 애초부터 아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한 그 소산인지는 곧 밝혀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게 이제 애매모호하게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조사에 들어가 있고 그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연관해서 계속 양강구도 관련된 질문인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민원위원이 주도하고 80여 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이제 감시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자료를 보면 최근에 이제 언론 지형에서 안철수 후보의 우호적인 기사가 문재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이게 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라는 내용을 어제 보도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안철수 후보에게 우호적인 언론 보도가 많은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언론사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밝히는 것과 별개로 보도할 때는 공정하게 또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언론들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밝히지 않고 예. 오히려 은근히 이제 뭐 뉴스 배치나 편집이나 이런 등등을 통해 가지고 예. 사실상 그 이렇게 지지하는 예. 예. 그래서 그 신문을 보면 아, 이 신문 누굴 지지하는가를 알게끔 돼 있는. 그렇죠. 사진의 배치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 포커페이스도 아니에요. 그냥 얼굴에다가 문신을 해가지고 누구 이름을 적어 새겨가지고 누굴 지지한다는 걸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 말로는 안 하고 말로는 이마에 안 문신해가지고. 하고. 그렇죠. 예. 그걸 말로 해라 차라리. 차라리 떳떳하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누굴 지지한다. 예. 다만 보도는 모든 후보에게 공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맞는데. 그게 맞죠. 예, 그래서 예. 이 후보들이 계속해서 뭐 지난 수개월 동안 예. 그 아마 유력한 보수 후보가 있다면 그쪽을 지지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구도를 갖다가 이제 누구 대 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키워내는 좀 그런 이쪽에 작전주죠. 작전중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군요. 연관해서 여기까지만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 조갑재 씨가 갑자기 문재인은 최악이다. 차악인 안철수를 찍자. 홍준표가 아니라 안철수를 찍자. 이런 발언을 어제 하셔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조갑재 씨면 가장 오른쪽 끝에 있는 그 논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수 후보가 제대로 지금 힘을 안 썼기 때문에 예, 네.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라고 하지만 거의 이 망해가는 예, 그 폐업 정리 세일에 나온 물건 같은 거니까 안 사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너무, 그래서 너무 홍준표 후보의 심한 말씀을 예. 아니요 뭐 그 사실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홍준표 후보가 최악이다 이 뜻이죠. 아, 안 되니까 이거는 표를 줘도 소용이 없는 후보다. 그러니까 그 보수성인 그 다음으로 있는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아무나 찍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배출한 후보는 아니지만은 또 100% 안심할 수 있는 후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수 성분이 꽤 있는 예. 그런 이제 후보를 찾게 되는 거고 그 후보로 뭐 안철수 후보를 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고요. 그럼 홍준표 후보 얘기 나온 김에 홍준표 후보가 이제 어제 드디어 사퇴를 했는데 그 시점을 절묘하게 선택해서 결국은 도지사 보궐선거를 없애버렸어요. 네. 네. 거기 성공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꼼수라는 지적은 많았는데. 아니, 의원님의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뭐 300억 정도 되는 보궐선거 비용을 갖다가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진정 그걸 그렇게 생각했다면 본인이 안 나오면 되는 거죠. 도지사를 계속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또 본인이 5년 전에 예. 2012년도에 대통령 선거 때 그 경남 도지사가 이제 대선 후보 출마를 위해서 똑같은 케이스였죠. 사퇴하기 때문에 그 보궐선거로 예. 자기가 당선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로 당선돼 놓고 예. 자기는 이제 나오면서 보궐선거를 없애는 예. 그러니까 마치 가출하면서 그냥 가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살던 집을 불태우고 가출하는 이제 그런 폐륜을 갖다가 저지른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왜냐면은 누가 출마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보궐선거가 경남 도지사 보궐선거가 이루어졌다면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갖다 박탈하는 그렇죠. 거고 또 350만 경남 도민들의 어떤 참정권 예. 투표권을 갖다가 또 말살하는 행위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발의하냐 하지 않냐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예. 자기가 그렇게 다 하는 그러니까 참 위험천만한 사람이에요. 위험천만한 사람. 불을 집을 불지르고 다 가출했다고. 와닿는 표현입니다. 자, 연결해서 또, 이제 선거가 바짝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말들이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여쭤볼 게 많습니다. 홍준표 후보 관련해서는 또, 이 발언은 박지원 대표로부터 출발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 그러자 홍준표 후보가 이걸 받아가지고 무슨 소리냐.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 상황 된다. 이렇게 주고받았어요. 주고 선수들끼리 기술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게 뭐 선거판에서 이제 그 사표를 조장하기 위한 예. 누구 찍으면은 그게 이제 사표가 된다. 예, 예. 이제 그 찍지 말라는 얘기를 갖다 하기 위해서. 표모리를 하는 거죠. 예, 표모리를 예. 하기 위해서 쓰는 뭐. 표현들인데. 예, 표현들인데. 낡은 표현들이죠. 요즘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또 새로운 유권자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찍어야 되고 또 그 좋아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로를 정책이라거나 또는 그 비전이라거나 이런 정당한 사유를 찾도록 안내해야 되는 게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식으로다가 좀 호도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심상정 찍으면 심상정 된다 이상의 혹시 카피 있으십니까? 당연히 심상정 찍으면 심상정 된다가 이제 기본 카피일 텐데. 심상정 찍으면 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삶이 바뀐다. 단순히 대통령 얼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네. 내 삶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심상정 찍으면 삼삼 준다 이런 거 없어요? 아, 심상정 찍는다는 얘기는 삼삼을 갖다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삼삼을 드셨다는, 우리 국민들이 드셨다는 얘기죠. 심 봤다는 심상정 봤다라.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 때 물어봐야 됩니다. 심 봤나? 심 봤다. 네. 심 봤다. 심받다. 다음 대선이 5년 후에 있을 텐데 그때는 노회찬 대표님이 한번 출마해 보시죠. 대선 출마를 직접. 예, 알겠습니다. 아, 결심하셨습니까 오늘? 아, 그건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고. 예. 예. 근데 우리는 선거에 나가면 거의 당선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회찬 대표님이 출마했는데 떨어진 적도 있긴 있죠. 예, 간혹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노회찬 후보 지역구를 물려받았죠. 예. 아니, 물려주진 않은데 자기가 가져갔죠. 그렇죠. 물려주진 않았죠. 가져갔죠. 어찌나 재미있게 말씀하시는지. 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그 지지율 지표상으로는 분명히 이제 양강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양쪽 후보들이 서로를 그 공격하는데
아들, 부인, 딸 다 등장하고 있어요. 예. 문재인 후보의 아들 그 취업 문제, 그리고 안철수 후보 부인의 그 교수 채용 문제.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이제 안철수 후보 딸의 재산 공개 문제까지 이렇게 가족을 두고 이렇게 공방을 서로 주고받는 과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가족이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게 저 그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 공방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희들 그 정의당의 최대 약점이 이제 네가티브를 잘 못하는 예 네가티브할 아니, 의원님, 의지와 능력이 의원님 혼자 하는. 다 하시고 계세요 지금 아유 거급 네가티브를 그건 네가티브가 아닙니다 네가티브가 예. 아닙니다 예.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 출마하면서 집을 불태워버렸다 네가티브는 아니죠 근데 사실의 어떤 적시죠 예 근데 표현이 일반 네가티브의 10배 정도의 효과를 내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저는 근데, 예.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티끌만한 어떤 의혹도 맞습니다. 없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가족 친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다면은 정말 깨끗하고 솔직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해외에서도 이렇게 예. 하긴 합니다. 가족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예. 해명을 안 하는 것은 좀 문제 있다. 예. 전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의문이 좀 억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예.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떤 건 또 해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해명할 의무가 있다. 후보들에게는. 근데 이제 너무 여기에 또 매여 있는 것은 또 문제 있다고 생각되고 저는 뭐 정책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하는 대결로 예. 넘어가기를 바랍니다만은 예. 그 전에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국민들에게 나눠서 해명할 필요가 있고 뭐 그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는 그 해명이 덜 됐다라고 또 문제제기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하는 만큼 계속 해줘야 된다. 예, 확실하게 예. 그 본선 들어가기 전에 해명을 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딸 재산 문제 같은 경우도 예. 언제는 공개했는데 지금은 또 공개 안 하고 있다면은 예. 의혹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도 뭐 공개하는 게 좋다고 법적으로는 보십니까? 공개 안 해도 되지만 의무상은 네. 아닙니다만 재산이 자기 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긴 하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해명을 해야죠. 하지 않으면 아마 더 커질 겁니다. 뭐 괜히 그렇게 키우지 말고 해버리는 게 낫다. 네. 그렇죠. 그렇게 예. 보시는 거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도 예. 좀 네가티브 공격이 있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도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네가티브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게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체적으로 네가티브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심상정 네. 후보 왜 이런가? 뭐 이런. 저희들도 그런 작전에는 또 서투르기 때문에 작전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심상정 후보가 여기를 공격을 당하면 걱정이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캠프에서 우려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나요? 뭐 우리는 뭐 정책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를 뽑으면 또 심상정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가 궁금하다면은 정말 이번에 한 던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를.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심상정 후보의 그 남편분 부분을 네. 모시면서 다른 후보들의 가족들 다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양상에 지금 아들, 딸, 부인 공방전으로 가면서 모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 분들을 모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오히려 모셔야 딸을 모셔가지고. 예. 예. 저희도 모시고 싶은데 이 공방에 한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 다 모셔서, 다른 방송과 좀 차별화를 깨보려고 했는데, 심상정 후보의 남편분 나오시고 끊겼어요. 지금. 이런 공방들 때문에. 심상정 후보 나오신 김에 또 그리고 이 코너는 정의당이 이제 쓰는 시간에 코너니까 심상정 후보 그렇게 자신 있는 공약이 뭔지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시고 시간이 이제 예, 다 됩니다. 우리는 심상정 후보는 뭐 노동이 당당한 나라. 예.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땀 흘린 보람을 이제 찾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예, 근데 뭐 최저임금 10,000원 그 제가 최초로 공약한 후보가 이제 심상정 후보입니다. 그런데 차별성이 없다고들 얘기하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다른 후보들도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최저임금 10,000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 지금 이제까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해마다 인상된 그 비율로 계속 인상이 된다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막판에 가면 다 10,000원 됩니다. 공약이 아니다. 이건 공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즉각 10,000원을 하겠다라는 심상정 후보 공약하고는 힘 크게 다르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군대
아이들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그 아이들이 그래서 국민의 의무를 해가지고 소집이 됐는데 그 아이들이 평균 1인당 매달 20만 원 정도를 갖다 집에서 타다 쓰고 있어요. 예. 심지어는 빨래 하는데 그 기계 돌리는 세탁기 돌리는 500원짜리를 집에서 보내주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상희 후보는 우리 병사들의 월급을 갖다가 월 평균 병장 기준으로 한 달에 54만 원까지 예. 인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가 중요하고 국방이 중요하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국방을 그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우리 병사들, 예. 이 병사들의 갖다가 복지를 갖다가 제대로 해결해 주는 후보 심상중 후보 이게 산삼입니다. 신받다 계속 밀고 계신데 혹시 다른 후보의 공약들 중에 이제 시간이 이제 진짜 1분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짬을 내서 말씀드리지만. 이 코너의 제목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계속 받고 있으니까. 사실, 그 대표님 안 나올 때도 제목, 코너 제목이 막 와요, 후보들이. 아무 때나 막 와요, 요새. 아무 때나 막 오는데. 앞으로도 계속 보내주시고. 혹시 이제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보시다가, 아, 저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예, 저는 뭐, 다른 것보다 후보들의 공약을 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제 눈에 띄는 게 사드에 대한 예, 안철수 예. 후보의 공약인데, 저는 사드에 대해서 찬성하는 후보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후보도 있을 수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것을 네. 뭐 탓하기보다는 왜 바뀌느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사드 반대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국민투표하자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국가 간 협약으로 맺은 거기 때문에 개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국가 간 협약이면은 그래서 합의였기 때문에 개성해야 된다면 그럼 위안부 합의도 그 개성할 거냐. 왜 어떤 거는 그 이후로다가 개성한다 그러고 어떤 거는 또 딴 이유로 내가 반대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심지어는 국회에서 비준을 받은 그런 양국 간의 조약조차도 한쪽에서 문제 제기하면은 얼마든지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좀 자기의 주요한 정책이나 공약이 바뀌더라도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네. 그렇지 않으면 정치 전체가 불신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런 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국제 정세에 따라 바뀔 수는 있는데 해명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좀 부족한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치인들 정치인들을 갖다가 가장 불신하는 직업군으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국민의당 의원들이 나오는 코너도 있으니까 그때도 여쭤보기로 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제목들 계속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5년 후에는 노회찬 원내대표가 직접 출마. 할 거라는 결심을 좀 전에 하신 걸로 제가. 그리고 본인이 나갔다면 당선된다고. 자랑인가요? 협박인가요? 주의하라고. 아니요. 유권자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회찬을. 노회찬 5년 후를 준비해라. 자,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